안녕하세요. 저는 경희요양병원에서 원무부 행정부에서 업무 차장을 맡고 있는 송근석이라고 합니다. 목욕봉사 부분은 저희들이 요양병원이고 뭐 환자분들이 어르신이고 뭐 치매도 있으신 분들 많으시고 그런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계속 오시는 분들이 와주시니까 목욕봉사 하실 때도 환자분들이 이제 얼굴을 자주 뵙는 분들을 계속 뵙고 하니까 목욕하실 때도 좀 마음이 안정적으로 목욕을 받으시고 문화 공연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한 번씩 공연했던 걸 봤을 때는 좀 너무 좀 유미건조한 형식으로 했는데 저희도 신천지 자원봉사단 문화 공연팀에서 오셔가지고 문화 공연 하시면서 2월달에 부정맞이 공연을 하시고 나서 5월달 어버이날 행사를 하였는데 뭐 한 해 거듭될수록 환자분들 호응도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직원분들께서도 같이 참여해주시는 호응도 더 좋아지고 환자분들께서 공연 끝나고 난 뒤에 직접적으로 면담을 해보면 항상 더 밝아진 표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들 요번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어버이날 공연을 신천지 자원봉사단 문화공연팀에서 해주셨는데 공연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들었고요. 어르신들도 참 좋아하셨고 그 중에서 저는 사회자분께서 사회도 잘 봐주시고 연주해주신 분도 잘해주시고 국악해주신 분도 잘해주시고 다 잘해주셨는데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마지막에 우리 공연단 팀이랑 병원 직원 식구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어르신들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어버이 노래를 불러줬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가슴이 그렇게 남겨있었습니다. 공연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환자분들 면담을 했을 때 다시 빨리 공연 날짜 잡아서 다시 해주라고 하는 분들도 많았었고 직원분들도 어버이날 공연하면서 공연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힘들기보다는 거기서 서로 유대관계도 쌓고 서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으니까 환자분들하고 자꾸 가까워져가지고 지금 공연을 자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천지 자원봉사단이랑 경희요양병원이 항상 함께하고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단과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